단서가 될 만한 건 다 찾아내. 예. 나 나와주세요. 오정혜 씨? 저기 김유한 씨께서 교통사고가 나서요. 신경을 다친 건 아니고 제일만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뭐 흉터는 남겠지만.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그 누나가 의사를 빼내면 그래봤자 도망가는 것뿐이잖아. 이 날씨에 멀리 가지도 못할 테고 애들을 다시 인질로 잡을 수도 있어. 여자 혼자서? 총 총은 네가 갖고 있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너도 윤성도 사람이 다 너 같은 줄 알아? 너처럼 감정 없이 머리로만 움직이는 줄 알아? 왜 그래 갑자기? 네가 날 바보로 보고 있잖아. 내가? 그러고 보니까 윤성하고 관련됐을 때 네 머리가 굳어버리는 것 같던데 그게... 재규군, 두 사람 나와. 도망 안 가요? 그 전에 할 일이 있거든. 그럴 시간 없을 텐데. 생겼어, 그럴 시간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릴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면 훨씬 전에 끝났을 테고 누가 편지를 보냈나 솔직히 그게 궁금한 것도 아니잖아요. 원하는 게 뭐예요? 실험을 하기로 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자네들을 데리고 나의 인위적인 자극으로 자네들이 괴물로 변한다면 괴물은 만들어지는 거야. 만약 내 실험이 실패한다면 괴물은 그저 태어나는 거고. 어때? 흥미진진하잖아? 다리가 부러졌어! 누구를 찾으면 되죠? 아, 미안. 조영재군. 왜 조영재죠? 윤수도 있고 양강무도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정기에 감전되기 전에 조영재군이 고백했거든. 자기가 편지를 보냈다고. 진짜요? 말도 안 돼. 강미르가 찾아. 왜? 경찰이 왔을 때 어떻게 얘기할지 의논하지. 그래?
어딨냐 조용재. 의사 아저씨가 너 좀 보잰다. 다 들었다. 편지 네가 보냈다고 그랬다며? 정말이지 조영재. 조영재 다시 봤다. 날 속여? 짓거려봐! 마음을 대봐! 까지마 이 새끼야. 네가 죽을래 딴 놈 죽일래 둘 중에 하나라면 너도 딴 놈 가리킬걸? 아니야? 안 그래. 뭐? 의사 채용 기준을 봐. 나 혼자 가도 상관없어. 역시 최치우. 양강모 찾았어. 총알이 모두 몇 개죠? 역시. 아까 왜 들어왔냐? 최치우이 남도록 하지. 노력 천재 박무열이 죽을 똥을 싸도 못 넘는 탁월한 천재. 죽이고 싶지? 잠깐만 빨리 하자. 죽이고 싶지?
게임은 아직 안 끝났어요. 편지를 보낸 건 조용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편지 내가 보냈으니까. 증거는? 김진수의 일기장이에요. 말해봐. 김진수의 죽음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야? 애들이 다 모인 다음에 얘기할게요. 차 옆에서 죽였어. 근데 총알이 없어. 안 돼! 경고벨을 울려. 좋은 놈이 갖고 있어. 여자부터 잡자. 진짜라고? 경찰이 두 명, 총이 두 개,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 여자를 데리고 숨어 있어. 내가 먼저 애들을 풀어준 다음에. 대체 어디 있다 나타난 거야? 선생님. 움직이지 마. 이거 어떻게 한다? 죄송해요. 밤새도록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게다가 시은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동시에 총을 넣는 건 어때? 하나 둘 셋 하고. 그게 안 된다면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총을 쏠까? 깔끔하잖아.
정. 누난 저 아저씨한테 뭐예요? 애인? 부하? 그냥 소모품. 난 내가 좋아하는 여자 목숨 걸고 내기 같은 건 절대 못해요. 누나라면 할 수 있겠어요? 누나 같으면 저 아저씨 목숨 걸고 총 쏘기 내기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누나도 알고 있잖아요, 저 아저씨가 누나 이용한다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만! 나만 보고 내 말만 들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곧 끝나니까. 계속 생각해봤어. 누가 가장 나쁜가? 김진수의 죽음에 누구의 죄가 가장 큰가? 조영재, 윤숙, 박무열, 유은성, 양강모, 최치웅. 그 중에서 김진수의 죽음에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은 김진수예요. 김진수가 가장 나쁘다고요. 18. 이 시기 아이들이 불안한 것은 경계선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재규 군, 이렇게까지 실망시킨다면. 그러니까 우리 중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은 김진수를 대신한 나예요. 저통 비었어! 김요한입니다.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 자기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정보만 소용없어요. 끝나진 않을 겁니다.
미친 미르도 어쩌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그 책임은 경찰과 내가 나눠지게 될 겁니다. 문 열어! 날 죽여도 소용없어요. 그 문은 밖에서만 열리니까. 제가 바라는 건 이 상담을 끝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상담의 마지막 과정으로 학생들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저 새끼. 부모와의 상담이 끝나는 대로 학생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윤수군, 부모님이 오셨어? 잠시만. 도대체 부모를 불러서 뭘 어쩌겠다는 거죠? 몸값 협상이라도 하려는 건가요? 그건 아직... 늦어서 죄송합니다. 윤수군 부모님이 오셨다고요? 윤영섭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진짜 윤수군의 부모님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일찍 도착한 게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두 분한테 간단한 퀴즈를 낼까 합니다. 어렸을 때 아주 많이 안아주셨다고요?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윤수군을 위해 구석 괴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만드셨고요. 윤수군에게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팬케이크를 만들어주던 때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팬케이크 냄새를 맡으면 그리운 생각이 든답니다. 마음이 아플 만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팬케이크. 밀가루를 반죽해서 밀가루 한 컵, 달걀 한 개, 베이킹 파우더 한 티스푼. 어머니, 마치 요리책을 읽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딴 걸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야? 방금 전 당신은 윤수군의 어머니가 맞다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아드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는 거. 팬케이크 만들어주고 구석괴물 이야기해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 방금 전에? 나는 왜 그게 엄마라고 생각했을까요? 선의 이모를, 하필 날 납치한 여자를. 가장 뒤쪽 건물 2층 방송실. 뭐 하는 거예요?
누나 하지 마요. 누나도 다친다고요. 누나! 정희 씨. 이거. 진짜 유은성 양의 부모님인지 간단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네. 어머님이 저지른 네. 가장 큰 죄를 고백하십시오. 네? 자, 잘 들어봐. 엄마가 딸을 구하기 위해 어디까지 하는지. 죽여버리고! 내 아들 죽여버리고!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생각나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건 너무 무례합니다. 아버님, 범인을 자극해서는. 그렇죠. 이거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맘에 안 드는 직원을 자르기 위해 뒷조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이었는데 도박 중독이라는 걸 소문내서 사표를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저는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서도 5천원, 만원을 주면서도 속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머니. 어머니. 네? 제가 듣고 싶은 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은성양의 어머니라고 증명할 만한 그런 고백, 죄를 고백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바로 그 죄입니다. 저는 알 수 없군요.
오정혜가 전략외라면 언제든 침투 가능합니다. 박무열, 난 한 번도 너한테 부탁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아버지로서 맨 처음 부탁이다. 죽지 마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죽지 마라. 비겁하더라도 죽지만 마라. 제발 부탁이다. 우리 형제는? 우리 형제는? 진짜 다른 애들은 다 보이는데 왜 우리 형제는 안 보여? 형제야! 다 보여. 살인의 동기, 방법에 있어 새로운 범죄 유형을 보여준 연쇄살인범 김요한은 학생들을 신고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처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베일에 쌓였던 국내 최고 입시 명부에 징계방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으며 명문대 의대 출신의 정신과에서였던 범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모종의 실험을 극적으로 구출된 학생들은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틀째 눈이 많이 내리고 있죠? 네, 쉴 새 없이 눈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비해서 기절쟁이! 뭐 이 자식아? 아,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다. 뭐요? 소녀시대 온대요? 니들 선생님 살아있다. 얘들이 안 믿네. 말도 안 돼. 진짜야.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 겨울에 중정에서 며칠씩이나 있었는데. 중정? 중앙정원이요. 옥상에 있었는데? 의사가 총을 몰고 자살했다고 했죠. 내가 놈이라면 원하는 건 간단해. 실험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 여보세요? 아, 예, 맞는데요. 잠깐만요. 저 친구라는데요. 박무열이라고. 술래 잡기는 끝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박수원님 찾는다. 여기 있어! 찾았어?
네, 이쪽입니다. 거짓말했냐고? 나 대신 널 안아줬으니까. 조금 전에 윤수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한쪽 얼굴에 파란 물감을 칠한 채 아버지의 사냥총으로. 죽기 전에 짧은 유서를 남겼는데. 아리 깨지려고 해. 학생들한테도 작별 인사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가? 편의점 같이 가. 됐어. 엄마도 살 거 있어. 됐다고 했잖아! 왜 그러는데 진짜! 왜 그러는지 몰라? 진짜 엄마 마음 몰라? 네가 다시 그놈한테 잡히려던. 그렇게 내가 소중한데 왜 말 안 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지은 가장 큰 죄. 마음이 한가지면 좋을 텐데 믿거나 좋거나 불쌍하거나 끔찍하거나. 다들 모인 건가? 아, 윤수근이 빠졌군. 윤수한테 전화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간단한 안부? 그리고 괴물을 깨우는 마지막 키워드. 빨랫줄엔 하얀 빨래가 나풀나풀. 이웃집 빨간 지붕엔 수탉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네가 어떻게? 비가 오면 곤란해. 빨래를 걷어야 하니까. 그만해! 엄마는
낮잠을 너무! 그때였어요? 당신이 괴물이 된 게? 당신은 졌어. 괴물은 결국 깨어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확신하지? 윤수는 죽었어. 다시 말해줘요? 윤수는 괴물이 되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우리 괴물로 만들고 싶었겠지. 너처럼 만들어서 자기만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러고 싶었겠지. 그치만 틀렸어. 우린 괴물이 되지 않아. 괴물이 태어나는 거든 만들어지는 거든 나쁜 건 너야. 네가 나쁜 거야. 돌아온 건 너 아니야! 경찰이 오는군. 다 끝났어. 아이고, 그동안 좀 쉬었나? 네. 잠도 좀 자고? 뭐 차차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믿는 수밖에. 네. 자꾸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저런 서류가 많아서 말이야. 그때 옥상에서 있었던 일 다시 한번 말해주겠나? 그날 복도에서 커피를 뽑고 있는데 김요한 비슷한 남자가 옥상으로 가는 게 보였어요. 옆에 있던 강미르랑 뒤쫓아갔는데 내가 도착했을 땐 놈이 유은성한테 칼을 들이대고 있었어요. 난 그때 엄마랑 싸우고 너무 답답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뒤에 갑자기 놈이 나타났어. 놈이 나보고 옥상 문을 잠그라고 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그 의사가 잠깐 딴 데를 보는 순간 박무열이 달려들었어요. 놈의 몸이 붕 뜨더니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경찰이 들어왔고요. 전혀 손쓸 틈 없이? 예. 혹시 김요한이 죽기 전에 뭔가 말하지 않았나? 내가 이겼어. 아니요. 아무 말 없었어요.